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진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서 빌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케 하시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이 시간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심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이가 주심이오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리심의 은혜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신령 꼴들이 가득 먹여지게 하셔서 저희들이 배부름을 얻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사람 옆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목마름 해결 받고 가십시다. 인사합시다. 목마름이 해결 받는 게 기분 나쁜 모양이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목말라하는 이 여인과 같은 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서 목마름을 해소시키기로 오셨는데 그 목마름을 2000년 전에 수가에 있는 한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남의 예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예수가 되어야죠. 남의 신랑 아무리 좋은 뭐 하겠어요. 내 신랑이 되어야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이 성에 찾아가가지고서 한 창기 같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것은 곧 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라니까.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까? 네, 예수님이 찾아갔죠. 네. 구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아버지께서 받은 그 생명을 주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자를 구원하는 이 내용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느냐라는 것을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성경이 요한복음 4장 이 수가성 여자 구원하는 이 내용을 다시 한 이렇게 풀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모든 성경은 딱 하나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을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셨죠. 그죠?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그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 언약을 흔히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할 때 드라마를 찍는 시나리오다 그러거든. 시나리오.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은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속에 이미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가 30부작이라 할 것 같으면은 30회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걸 미리 다 보잖아요. 미리 보고서 그 시나리오대로 그때그때 환경도 만들고 등장하는 인물도 준비시키고 모든 것도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 다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때가 되면은 그때 돼가지고 준비된 사람을 감독이 큐 하면은 그거 와가지고 연기 딱 하고 그럼 그 사람 개런티 받고 가면 돼요. 끝나고 나가지고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들도 이 세상에서 정한 시나리오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태어난 것도 우리의 원함이다. 하나님의 원함이다. 하나님의 원함이죠. 그죠? 하나님의 원함으로서 우리가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는다는 건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복음도 모르는데 그런 데서 태어났을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또 그러죠. 아이고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똑바로 해.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고 우리만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 펼치는 그 구원 사역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창세 언약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새끼고 내 새끼가 있고 남의 새끼가 있듯이 그렇잖아요. 내 새끼에게 밥 먹이고 남의 새끼에게 밥 안 먹이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이 당신 새끼에게만 밥 먹이고 저 옆에 새끼는 밥 안 먹이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남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모는 뭐라 그러겠어요? 내 새끼 내 밥 먹이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백성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백성 찾으러 온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을 찾아가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은 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았고 나니까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가지고서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베푸심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는 게 감사.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모든 뭐 헌금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지. 그 행위가 내가 억지로 내가 마음에도 없는 걸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응? 기분 좋은 뭡니까 기분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그 사람 밥 사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내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자기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냐면은 유대 땅에서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은 전체 이 온 세상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속에 구원받는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이 세상 속에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사마리아 땅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가지고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혼인을 맺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말살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혼인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생겨난 자들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하냐? 개 같은 이방인이라 취급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백성들은 순수의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저건 우리 형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음에도 이방인으로 취급을 당했다니까. 이 모습은 곧 뭐와 같으냐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가 원래 장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농명된 사람인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죄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죄 아래에서.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록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애굽에서 태어난 백성들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에 뭐가 담겨 있어요? 언약이 담겨 있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비록 몸담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농명된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께 사마리아 찾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응? 그 사마리아 가니까 누가 있어요? 어떤 한 여인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거 예수님께서 하는 걸 몰라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이 미웠을 것 같으면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직진 길로 갈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면 갈 거리를 이게 재수 없는 동네라 이래가지고 삥 돌아서 다섯 시간을 돌아서 간다니까.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리러 가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리로 갑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 따라와라. 그러니까 가서 우물가에 딱 찾아갔는데 그 우물가에 수가성에 그 한 사마리아 여자가 살고 있는데 이 여자도 유대인들의 정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안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돼서 내한테 이렇게 대화를 합니까?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시비를 붙어요. 일부러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여기에 물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야. 다시 말해서 네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을 것 같으면은 네가 내한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가성 여자가 아이고 그러면은 그 물 좀 주이소. 그 물 좀 주이소. 지금 이 우물은 깊어가지고서 물 길을 그럴 도 없고 물 우물이 깊어서 물 뜨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 물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주는 거야.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인가 보면은 보세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말을 붙인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수가성 여인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자야, 네가 봐도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일 같으면 네하고 이렇게 말 섞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말 섞는 것은 너를 뭘 혀까지 하려고 막 섞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뭔가 줄 게 있어서 말을 섞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자를 찾아간 것은 그 수가성 여자가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단 말이죠. 아멘? 우리의 구원은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이라니까. 하나님의 원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안식일날 막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왜 안식일날 이렇게 일을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응?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아버지께서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가 안식할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끝나고 나야 안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안식을 하지 못해. 왜? 자기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죄 안에 가둬져서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서 아들아 저 가봐봐라. 저 익산 대한민국 익산에 갈 것 같으면 죽은 자들이 있다. 그 죽은 자들이 내 백성인데 지금 죽어 있어. 그들에게 가가지고 뭘 주라? 내 생명을 주어라. 그래서 너를 살려내라. 그 살려내가지고서 내 있는 곳으로 데려와야 안 되냐? 그래야 내가 쉴 거 아니가. 응? 내 새끼가 지금 저 죄 안에서 죽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서 내 새끼 다 건져가지고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편히 쉴게. 그래서 천국이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데려가는 그 천국에는 안식하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 그 안식할 수 있도록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묻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 것이 누가 급하겠어요? 예수님 급하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을 일컬어서 잃은 양 찾는 것으로 비유를 하죠. 그죠? 네. 양이 자기가 잃어버린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잘 놀고 있죠? 그죠? 잘, 우리가 원래 그랬어요. 우리도 원래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내가 전국 백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믿어지더란 말이죠. 교회를 가고 싶어지고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유로웠던 타이로웠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돼서 왔든 어떻게 왔든 스스로 왔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고 싶게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고 교회 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냐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야 들리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아시아 일곱 교회에다가 신이 저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무슨 누가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그 성령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뭐로 기록이 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그죠? 그럼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들리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만들어 가지고서 내가 이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눈은 보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믿는다 그러는데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거는 이방인 종교고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신이 찾아와 줘야 된다니까. 우리 쪽에서 할 일이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에 불렀어요? 아니죠? 예수님 찾아갔다니까. 왜 찾아갔다? 예수님이 구원할 여자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해야 될 이 여자니까 그럼 이 여자에게 무슨 생명을 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간 것은 누구 생명을 주기 위해 찾아갔어요? 아버지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주러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여, 내가 네한테 주는 선물이 있다는 게 그 선물. 그 선물이 곧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곧 영생인 거예요. 영생.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영생을 받아야 될 잔지 자기의 지금 실존이 어떤 모습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12시에 이 여자 찾아가가지고서 묻는 거예요. 여기 마을로 왔노? 이러니까 물 들어왔죠. 그 물, 마을로 물 들어왔는데 목마르니 물 들어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 먹어도 또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퍼뜩 뭐라 그래요? 어, 그거 나 좀 주이소. 나, 그러면 다시는 내가 이 물 안 들고 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소리가, 네 남편 데려와라. 아, 뜬금없이 왜 남편 이야기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나 남편 없는데요. 알아맞혀보세요. 야, 이 여자야, 네 남편 다섯이 있다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섯 명 아이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 선지자네. 와, 쪽지게네.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을 그렇게 밥 먹듯이 갈아치운 것은 왜 여자가 남편 갈아치워요? 여자가 남편을 갈아치우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갈아치우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섯 남편과 지금 다섯 남편 갈아치우고 여섯째 남편하고 사는데 여섯째 남편도 만족을 준다 안 준다? 남편이 뭔 만족을 못 주기 때문에 물길 놓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길 놓는 모습. 그러니까 이 여섯 남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들이 목말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것을 평생 동안 쫓아가는데 그걸 쫓아가봐야 그걸 얻는다고 해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목마름은 계속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마름은 언제 해소가 되느냐? 위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돼요. 진짜 신랑을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째 신랑으로 가는 거예요. 일곱째 신랑으로 찾아간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네가 나의 나하고 이렇게 혼인을 해야 네가 뭐냐?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거야.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무슨 일을 해요? 갈라내고 채우는 일들을 하죠. 일을 하죠. 역사 속에 여세 동안 뭐예요? 일했죠. 그 여세 동안 일하는 걸 목마름이다 해가라이다. 목마름이죠. 그렇죠. 그래 일곱째 날 뭐해요? 안식하죠.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일곱째 남편으로 너를 일곱째 날 안식으로 내가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야야 너 지금 있는 그 신랑들은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주잖아. 땅의 것은 너 아무리 가져봐야 넌 해갈 못 받는다. 계속 목마르면 갈증만 유발돼 버리지. 그럼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해갈을 받는 것은 어디 걸 받아야 되느냐? 위에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죠. 그죠? 그죠? 그 궁창 아랫물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먹어도 먹어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궁창 윗물을 받아 먹어야 돼. 아멘? 그
그럼 그 궁창 윗물을 어떻게 받아먹느냐? 궁창 위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따로 있는데 요것을 언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왔을 때 자기 백성들은 모두가 어디냐?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해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은 종로를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수아성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목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데를 찾아가가지고서 법 아래에서 어디로 옮겨놔요? 은혜 아래로 옮겨놓죠. 그죠? 은혜 아래로 옮겨질 때 비로소 뭐를 얻느냐?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 아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뭡니까? 법으로서 얼굴 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뭡니까? 법의 나라가 아니고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아래서는 우리가 추궁받을 게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은혜 아래로 옮겨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 아래는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요한복음의 이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요 앞에 볼 것 같으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뭐냐?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서 의인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수가성 여자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 그럼 보세요. 수가성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 버렸다니까. 자, 두 의미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가 찾아갔어요.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은 뭐냐?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니고데모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수가성 여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라는 이 말 뜻이 뭐냐? 값을 주고 사다 이 뜻이에요. 값을 주고 사다. 수가라는 말 뜻이.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이 여자 수가성 이 여자는 뭐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을 지금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산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의 그 피값으로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옮겨놓느냐? 율법에서 어디로 옮겨냐? 은혜 아래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로 옮겨지게 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은혜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억지로 믿는 사람이 있고 감사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올 것 같으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집에 두 부류의 종이 있어요. 두 부류의 종이 있어. 종이 출타를 하면서 어떤 종은 다섯 달란트 주고 어떤 종은 두 달란트 주고 어떤 장은 한 달란트 줬어요. 그런데 종이 저 주인이 출타를 딱 하고 나니까 그 종들이 금요하게 딱딱 갈라져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 뭐 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일을 남기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가지고서 빈둥거리고 놀지요.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집에서 종로를 한 것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집에서 이 종로를 한다는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귀뚫은 종이라 그러게. 귀뚫은 종. 응? 유대인들은 원래 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피로서 몽땅 다 구원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백성들은 누가 부자고 가난한 자가 없다니까 모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은혜로서 구원을 해놔놓고 가난한 땅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이라는 제도가 없어.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혹시 집에서 종살이 시킬 것 같으면 이방인들 가져가서 종살이 시키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부득불 혹시 너희들 동족 중에 빚져가지고서 종살이 하거들라. 그러나 그 종살이 할 것 같으면 7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라 그런다니까. 안식년이 되면 돌려보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 되면 돌려보내라 이러는데 그런데 어떤 종이 그 주인집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데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을 시키니까 나 안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와 안 가는데 나 주인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요. 나 주인님 집에서 영원히 나 종살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야 법적으로 하면 내가 너를 풀어줘야 되는데 네가 안 가겠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가자. 그래서 제사장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데려갈 것 같으면 제사장한테 이만저만 얘기를 합니다. 얘가 안식년 돼가지고 우리 법에 의해가지고서 풀어줘야 되는데 자유를 줬는데도 이놈이 안 갈라 그럽니다. 우리 집에서 영원히 종살이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그 길을 성전 문에다가 대가지고 길을 뚫어요. 길을 뚫는다니까. 이때부터 귀걸이가 시작됐다니까. 여러분들이 귀걸이 의미도 모르고 귀걸이 자꾸 하면 안 돼요. 술람의 아가서를 보세요.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솔로몬이 술람에게 귀걸이도 주고 한다니까. 그 귀걸이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주인의 말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귀를 뚫어. 이때부터는 이 종은 그 주인 집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억지로 한다. 기쁨으로 한다. 기쁨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늘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라도 받은 종아 주인이 있을 때 눈치 보고 살살 하다가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아싸 야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도 이런 두 부류가 종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눈치 살살 봐가지고서 그래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는 피곤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제발 예수 억지로 믿지 마세요. 억지로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야 고맙다 그러지 않는다니까. 괜히 마음에 없는 거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말이죠 문제 생겨가지고 하, 손해봤다 그러고 내가 그동안에 내 품삯 다 정해달라고 그럴 것 같은 그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구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수가성 여자같이 율법 아래서 여섯 남편 데리고 살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우리는 뭐 했느냐. 에? 힘들어 했다니까. 목말라 했다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욥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원래 아들인데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잠시 동안 아버지께서 어디에 뒀다 그래요? 종 아래 뒀다 그러죠. 그죠? 종 아래 뒀다. 왜 종 아래 뒀느냐? 아들인데 왜 종으로 하게 했느냐? 아들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 둔 거예요. 그게 종살이를 지독하게 해봐야 돼. 그래야 은혜를 아들로 대줘야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나 같은 걸 이걸 아들로 대워야 한다니까. 이 놀라고 또 놀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탕자 비유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 하며 살면서 아버지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 한다? 가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뭐 그러는 거예요. 돈 좀 줘 있어. 온다. 저 같으면 안 줄 텐데. 다른 목내에 확 부지를 넣을 텐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인자해가지고서 돈 뭉태기 떠가지고서 가봐라 그런다니까.
이 아이가 돈 요즘 말로 해가지고 한 1억 가지고 나갔다 생각합시다. 그 1억 가지고 얘는 나갈 때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 1억 가지고서 멋지게 사업 성공해가지고서 아버지 콧대를 한번 내가 꺾을 거야.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을 거야.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누가 우글거리냐. 강도 새끼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응? 그래가가지고 용기로 다 탕진하고 말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 무슨 꼬라지냐 이게.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내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래, 이제부터 종살이 해라. 그렇게 합니까? 아들이라 그럽니까?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비록 이놈만 네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야.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 네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보낸 거예요. 이 녀석은 밖에 나가가지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에 예? 다리몽둥이 부질러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인장바지 껴주고 말이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주고 말이죠. 옷을 해주고 이러면서 네가 이 집을 맡아서 해라 이런다니까. 근데 옆에 있는 그 마다들 놈이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말이요, 진짜 잘한 놈이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딱 보아가지고 불타고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딱 대꾸를 하잖아요. 이건 불합리합니다. 아버지 너무 만들었어요. 이 새끼는 이거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다른 탕진해 먹고 아버지 이름 이 망신 다 시키고 온 놈인데 이런 놈한테 재산 맡기다니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묻습니다. 마다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앞에 댄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일한 것 가지고서 어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놈이 아버지의 명을 어겨가면서 개판치고 살았을 것 같으면 아버지 앞에 덤빈다 안 덤빈다? 안 덤비죠. 그죠? 자기가 아버지에게 충성했다는 그것이 의의가 돼버린 거예요. 인격은 뭐냐? 인간의 의의. 이게 율법의 의의라니까. 율법의 의의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가지고서 의의를 만들면 이 의의가 반드시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다니까. 왜? 내가 마다들 같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와, 하나님 우리 안 알아주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보는 앞에서 누구랑 놀고 있느냐? 세리와 창기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뿔따고 나는 거예요. 놀아도 우리하고 놀아야지. 왜 저 천끝들하고 노느냐? 요놈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요. 왜?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잘났으니까, 자기의가 있으니까. 기독교 신앙은 가장 큰 적이 뭐냐?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죄인으로 보는데 이 죄인들이 자기의 어떤 잘난 모습을 가지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본래 죄인이잖아. 본래 죄인인데 뭘 그 네 걸 가져와가지고 의의를 내놓을 것 같으면 내가 그 죄인의 의의를 받겠냐? 그거는 네 죄인들이나 필요한 의의지. 왜 그걸 가져와가지고 내한테 내놓냐? 나는 그런 의의 필요 없어. 이걸 제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할 때 가인의 제사 얘기했잖아요. 가인의 제사. 가인이 만약에 제사를 대충대충 지내가지고 하나님 안 받아들 것 같으면 불타고 낸다 안 낸다? 아, 맞지, 그래. 나도 양심이 있지. 대충대충 해드리니까 하나님 먼저 알아봤네. 아, 그럼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나올 텐데. 가인은 진짜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면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정성을 몰라주느냐? 이게 뭐가 되느냐? 자기 의의가 돼가지고 하나님까지 뭐하냐? 대적하는 거예요. 죄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 죄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죄라니까. 응?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대적이 되어버린다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목사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이게 대적이 되어버린다니까. 그 생각이 비록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으로 고착화 되면 뭐가 된다? 그 옳음이 의의가 돼가지고 뭐를 해요? 대적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서는 특심하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내 의의를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의의를 쌓는 일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율법의 의는 의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 아래 둔 것은, 아, 인간은 아무리 내가 의를 축적을 해도 생산을 해도 하나님께서 의를 안 만드는 것을 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 자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뭐냐? 너는 의의 없음을 알려주는 일들을 한다는 게, 넌 죄인이거든. 너 죽어야 될 자거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율법 아래 가둬놓은 것은,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들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 한계를 절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은혜 아래로 옮겨놓는다니까. 은혜 아래로, 은혜 아래 옮겨놔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 아들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아들인데 잠시 동안 뭐 했다? 종살이 했다가, 그 종살이 하다가, 종노, 종살이 할 때는 종노로 직사하게 봐야 돼. 그냥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빼내줄 것 같으면, 세상에 세상에, 야, 종에서 해방됐다. 그럼 해방된 사람하고 다시 종살이 하라면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 하게, 율법 아래 종살이 하겠다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죽도록 해요. 개가 개발에 땀나도록 우리가 했다니까. 그렇게 한대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계속해서 뭡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법은 뭐냐?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은 하나 일시키면 그 다음에 또 일시키고, 그 다음 일시키면 또 일시키고. 그죠? 밖에 가서 일해 올 같으면 집에 들어오면 좀 쉬게 하는데, 새끼 꼬라. 새끼 닦고 올 같으면 뭐 하냐? 마당 청소해라. 별일 일시키고. 이게 종이라니까, 종.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쉼을 얻지 못해. 이 지긋함을 하는. 그럼 그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게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율법 아래서 빼내는 일을 했어요. 빼내놓고 보니까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자 찾아간 것은 남편 바꾸주러 찾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그 다섯 남편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사는 여섯째 남편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 일곱째 남편이 예수님만이 목마름을 해결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남, 예수님이 일곱째 남편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갔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첫째 남편부터 여섯째 남편까지는 전부 뭐 하냐? 이 여인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율법의 남편이에요. 율법의 남편. 그럼 이제 예수님은 뭐냐? 율법의 남편이 아니고 은혜의 남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살면서 시집살이를 너무너무 지독하게 해가지고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어. 그럼 이 율법이라는 신랑은 죽지도 않아요. 고래심줄보다 더 질겨가지고서 죽지도 않는다고. 계속 살아가지고서 네 빨래했나 청소했나 뭐 자꾸만 시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근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가지고 신랑 바꾸주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예수라는 신랑을 그 여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라는 신랑하고 만나고 나가지고서 시집을 오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라는 신랑은 은혜로운 신랑인데 밥을 못 배도 괜찮아요, 빨래 못해도 괜찮아요, 살림 못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괜찮다 그래. 무조건 괜찮다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과거의 남편과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이 예수라는 이 남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남편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요. 그럼 예수라는 남편이 너무너무 귀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지독스러운 남편과 살게 한다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는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뭐이다? 신랑이에요. 아멘?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갈 텐데, 천년왕국, 천국에,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예요? 신부고, 신랑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수가정 여자도 신랑 만나는 이야기도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신랑으로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 수가정 여자 이야기예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도 원래 수가성 여자와 같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찾아와 주셔가지고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법안에 있다가 해방이 됐네요. 그럼 이 해방된 자로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세상에. 응?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땅의 물이 아니라고 하늘로서 오는 물이죠.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못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목마르지 않. 그럼 예수님께서 주는 뭐냐? 주는 물은 뭐냐?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라니까. 하늘의 가치. 그러니까 그 하늘의 가치를 내가 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무슨 가치관을 심어주느냐? 땅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가치를 다 바꿔보니까 땅의 것이 세피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피하게 보인다니까. 응? 쉬운 얘기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 그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짐승이 먹는 식량이 따로 있고 사람이 먹는 식량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원래 다 짐승같이 짐승의 그 지엄 돼지 지엄 열매 먹는 것 같이 그걸 먹고 있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산의 짐이 주는 떡을 주더란 말이죠. 하늘의 떡을 주더란 말이죠. 그럼 하늘의 떡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 드디어 저 짐승들이 먹는 그 돼지 지엄 열매 부럽다 안 부럽다? 그게 부러운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돼지라니까. 그게 부러운 사람은. 성경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 땅에 속한 사람을. 왜 짐승이라 그러냐? 짐승은 땅의 걸 먹고 흙에서 난 걸 먹게 먹고 사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 땅의 것을 줍니까? 하늘의 걸 줍니까? 하늘의 걸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한다 그러죠. 그죠? 그럼 예수라는 그 신랑을 먹고 예수라는 그 신랑을 만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가치관이 달라진다니까. 가치관이 떡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관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맛보지를 못하니까 아이고 그거는 아무리 뭐 성령이 주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돈이 더 좋습니다. 돈 주세요 그러다니까. 그건 곧 뭐냐, 이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가성 여자가 지금 예수라는 신랑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해가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는 뭐라 그래요? 물덩이조차도 내버리죠. 그죠? 수가성에 그 물동이를 왜 가지고 물동이가 있어요. 물 뚫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 있는 이 물동이를 물이 필요 없고 예수가 주는 물을 먹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물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지잖아요. 예수가 주는 물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하냐? 이 물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뭐하냐, 세상적인 육적 가치를 우리는 사는 사람으로 출발을 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이걸 꿈꾸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얘야 얘야 이 땅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고 너에게 주는 진짜 평강은 저 위로부터 오는 것이야. 내가 그거 줄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주는 그 평강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아멘. 네. 어떤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 안 벌어도 된다? 아니에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돈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아멘? 아멘. 만약에 돈이 전부랄 것 같으면 돈 없으면 죽는 이상이 한다니까. 근데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아 그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살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그 나라 가면은 그 영원한 세계 갈 텐데 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대로 살지 이러면은 이겨내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나는 여기서 영원토록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할 것 같으면은 현실에 대해서 늘 뭐 하느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못 살까? 솔직히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무엇 때문에 고민해요?
여러분 고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내가 그 나라의 그 의가 내가 그립습니다. 주여, 그 나라의 그 의 내가 그거 사모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는 사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몰라, 여기는 있을런지 모르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뭘 구하냐?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는 것만 구한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구한다니까. 왜 그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게 내 육신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이 살아있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먹어달라 그런다. 말씀 먹는다, 밥 달라 그런다. 이 몸뚱이는 밥 달라 그런다니까. 밥이 들어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계속해서 뭐하냐,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해라, 아닙니다, 나는 이 몸뚱이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잘 먹다 죽은 귀신 대갈도 곱다는데 나는 이 세상 걸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냐 이놈아. 왜 땅강아지 같이 그 땅의 걸 쫓아가려고 그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은 떡으로 살았어요. 떡의 가치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너희들은 떡이, 너희들이 소속이 어디냐?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를 내려요? 만나를 내리죠. 그죠?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는데 이 만나를 걸어서 뭐라 그러냐? 양식이라 그런다. 양식. 여러분들에게 양식하고 음식은 달라요. 양식은 어떤 고비를 넘겨가기 위해서 힘이 주는 것이 양식이에요. 옛날 보릿고개 있죠, 보릿고개. 그죠? 보릿고개 넘어간다 그러죠? 그럴 때는 그 보리 조금 있는 이것이 뭐냐? 이 가난을, 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하나의 힘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양, 그걸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양식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에 뭐를 줬냐? 양식을 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얘네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양식을 줬는데 광야에 나와서 뭘 달라 그래요? 애굽에 팔보채 달라 그러고 짬뽕 달라 그러고 유산슬 달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애굽에 음식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야 인마, 너희들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 이 땅에 나와서 건너가야 돼. 네가 건너갈 땅은 저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곳인데 여기서 자꾸 떡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만나 주고 메추라기 조아놓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기 시작한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온 것은 교회 딱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뭘로 가져오느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과 같이 여기 딱 나와가지고 뭐 달라 그러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 거 달라 그런다. 맨날 그거 달라 그런다. 맨날 그거 달라. 그러면 목사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떡을 먹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먹습니다. 그럴 것 같은 뭐 아니야?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래도 배고픈 데는 밥이 낫지,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대모하는 거예요. 대모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이 가야 될 건 저 시내산 위인데, 시내산 위는 뭐냐?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야. 내 봐봐라. 내 40일 굶어도 너희들 봤을 때 내가 몸이 이렇게 패리해졌냐? 아니지 않더냐? 모세 얼굴이 어땠어요? 빛이 났잖아요. 40일 굶었는데도. 이게 가능해요? 다니엘 저 뭡니까? 다니엘 저볼것 같으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딱 잡혀가가지고 있어.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뭡니까 음식 맡은 그 관원장이 하는 얘기가 그 다니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다 이렇게 고관들이니까 너희들이 왕이 나한테 특별히 명령 내려가지고 너희들 잘 관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고관이 그 음식 맡은 관원장이 뭐 하느냐면 어떤 왕이 먹는 진미를 준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왕이 먹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 진미는 싫습니다. 채소하고 물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 관원장이 하는 얘기가 네가 만약에 얼굴이 부시시 해가지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얼굴이 못 됐을 것 같으면 내가 해고당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열흘 동안 시험 한번 해보자. 내가 채소하고 물만 먹을 테니까 그때 내 얼굴이 패리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때 당신이 주는 채소 그 음식 먹겠어요. 근데 열흘 동안 시험 딱 하고 나니까 어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빛이 났지요. 빛이 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 그 관원장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다니엘이 먹고 싶은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채소만 먹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뭐냐? 바벨론 왕은 이방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 마귀라 얘기한다. 마귀. 마귀가 주는 건 뭘 주느냐? 이 세상 걸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께 40일 줄일 때에 예수님 찾아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다정하게도 뭘 준다 그래요? 떡 준다 그런다니까. 그리고 세상에 부귀영화 준다 그런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떡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이 얘기를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은 굶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먹고 사셨어. 아니 예수님은 안 먹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의미를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음식 많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내가 살찌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왔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난 떡보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라 그러죠. 네 한번 기적을 행해가지고 네 하나님 아들인가 증명 한번 보여줘라.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이랑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명 보여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이름 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어.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걸 주겠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절하잖아요. 왜? 살아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하고 의미가 다르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의 것을 구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되느냐. 아 나는 그래도 비록 세상에 속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비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아, 이 또한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몸받고 사는 정자가 아니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광야 40년이라니까 그래서 들어갈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달라가지고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너희 힘으로 농사 지어서 사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농사 지어서 주는 땅이니까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는 네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아버지 앞에 맡기면 돼. 그냥 씨뿌리 놓으면은 아버지께서 농사 다 지어주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두 뭐냐 수가성 여자같이 목말라 있어요. 무엇에 대해 목말라 있어요? 세상 것에 대해 목말라 있다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세상 것을 주면 안 돼. 그러면 세상이지 여기가. 우스갯소리로 강단이 왜 여러분들보다 높이 있는지 아세요? 여기가 신의 산이라니까. 신의 산 위라니까. 신의 산 위. 신의 산 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반발하겠어요? 땅에 속한 자들이 반발하겠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를 누가 대적해요? 떡 달라고 하는 자들이 대적하잖아요. 그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몸뚱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지를 못해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칠족 속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금 남겨놓죠. 그죠? 조금 남겨놓죠. 조금 남겨놓는 요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괴롭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남겨놓은 요놈들의 꾀에 넘어간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기가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가나안 집적 속을 다 쫓아낸 것이 아니고 조금 남겨놨다니까. 요 조금 남겨놓은 요놈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온전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어내질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늘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몸 바꿔주세요. 이 몸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몸의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몸 가지고 온전히 이루어낼 것 같으면 몸의 구속이 필요가 없지요. 바꿔달라 필요가 없지. 이 몸 가지고 가면 되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칠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 남겨놓어도 가지고 그 남겨놓은 걸 가지고서 사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남겨놨다 그래요? 시험하려고. 시험하려고. 시험하는 목적은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맞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 해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하냐? 예수님 뒤를 쫄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아멘?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율법 아래 보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속량해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 성령이 오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 그러죠. 그죠? 아바? 아버지라 그런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에 의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죽으면 가가지고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보혜사가 오면은 그 보혜사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야. 내 안에 머물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아멘?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이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든요. 요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양자의 영을. 그러면 보세요. 양자는 양자 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걸 걷어내면 안 돼요. 왜 우리를 양자라 그러느냐?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우리가 양자가 됐어요. 아멘? 그럼 진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낸다 안 걷어낸다? 요 예수를 걷어내는 자들은 이다이라. 우리는 예수를 걷어내는 순간 뭐 하느냐? 양자 아니라니까. 그냥 죄인이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비록 너희들이 법 아래 살면서 이 몸뚱이 가지고 죄를 짓고 살지만은 너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야.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바탕에는 주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군요. 그 은혜 감사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응? 비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응? 우리가 낙망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속으로 우리께 제물돼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무엇입니다? 논센스 퀴즈입니다. 수가성 여자가 다시는 물기를 안 왔다 또 왔다. 수가성 여자는 육신은 이불을 먹어야 돼요. 땅에서 난 몸은 땅의 물을 먹어야 해가를 얻어요. 아멘? 하늘로서 난 사람은 하늘의 물을 먹어야 해가를 얻고. 아멘? 그럼 보세요. 수가성 여자가 여섯 신랑하고 살 때는 이 사람은 땅의 사람인 거예요. 땅의 사람. 예수라는 신랑을 만났을 때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의 물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물. 그게 생수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는 예수가 주는 그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는 비록 또다시 이 물길로 와가지고 육적인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육적인 물을 먹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 신랑은 저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이란 걸 이걸 알 것 같으면은 날마다 그 신랑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죠. 내가 비록 이 몸뚱이 가지고서 목마름을 살지만은 응? 그게 이 육신이 있는 나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은 이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물질도 버리고 다 버리세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몸뚱이는 여전히 뭘 먹어야 된다? 세상의 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의 걸 먹으면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지. 그래서 세상 것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저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세요. 하지 하되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거 잊지 마시라고. 그거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생수를 준다 그러고 예수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가 맨날 예수님과 붙어 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떠나갔다니까. 수가성 여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순절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나타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일어나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고쳤잖아요. 안진뱅이가. 지금 보세요. 안진뱅이는 성전에 와가지고 뭘 구하고 있어요? 맨날 은과금을 구하고 있죠. 떡을 구하고 있죠. 이게 구약이라니까.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도 뭐 하느냐? 맨날 떡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제사장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어디 걸 줬어요? 땅에 그 은과금을 줬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계속해서 은과금을 구하는 거예요. 은과금 주세요. 은과금 주세요. 그런데 완대히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딱 와가지고 사는 소리가 묻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여전히 그동안에 구하던 습성대로 은과금 주세요 하니까 베드로 하는 얘기가 나는 은과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 그러면서 뭘 줘요? 나사렛? 예수를 주죠. 나사렛 예수를 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땅에 한 번도 땅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땅의 기운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땅의 기운으로부터 탈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송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성전 안에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뭐냐? 그동안에 떡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진짜 하늘의 떡을 준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어디 들어갔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찬미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황홀함을 맛보지 못한 것들을 맛보고 사니까 이 안진뱅이는 그 다음에 삶이 기쁘고 감사가 나오죠. 묻습니다.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가 팔자가 변했어요? 일어나 걸으면서 팔자가 변했어요? 어느 팔자가 변할 것 같아요? 앉아있을 때가 훨씬 편해요. 걷고 나서부터는 누가 돈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이제 지가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지가 벌어먹고 살아도 내가 걷고 뛰며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찬미하는 이 기쁨이 얻어먹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오히려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서 그동안에는 안진뱅이처럼 세상에 복을 달라고 해서 우리 늘 구했는데 세상에 목마름을 해결하고 해서 그걸 구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줘버리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야 세상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이 있더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최고나.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뭐하냐? 세상에서 비록 사는 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얻고 갈 것은 뭐냐? 떡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은과금 주세요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땅에 속한 목사들이 주는 것이고 진짜 하늘에 속한 목사는 여기가 시내산 위라 그랬어요. 시내산 위를 경험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어느 걸 주냐? 위에 걸 주는 거예요. 계속 위에 걸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위에 있기 만나라니까 만나. 그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만나야 실상이야. 내가 바로 만나 실상이야. 너희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준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준 것인데 그 만나를 누구를 상징하느냐? 나를 상징하네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는 산떡이야.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은 영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한다. 그럼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은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 찾아가가지고서 그의 근본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자야 여자야 너는 세상 물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를 먹고 사는 자야. 이제부터는 비록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위로부터 오신 그 생수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가 성령인데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선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저 위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저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다 떡을 구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뭘 줘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를 줘야 돼. 그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 살아가는 그 복잡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도 안진뱅이처럼 또 세상을 구하고 있다니까. 목사님이 세상 걸 준다 해도 목사님 내가 세상 걸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늘 걸 주세요. 하늘 걸 달라 그래야 돼.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서 세상 것 안 주고 하늘 걸 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강단만 이래 높여놓고 세상 것 줄 것 같으면 강단 높여줄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뭐 했냐? 날마다 하늘 걸 달라 그래요. 하늘 걸. 아멘? 그러면 목사는 하늘의 걸 또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 백성들에게 줘야 될 것이 하늘의 것 아닙니까? 하늘의 것. 그럼 목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세요. 마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서 하늘의 걸 받잖아요. 하늘의 걸. 그 3년 동안 하늘의 걸 받으면서 그동안에 땅의 걸 받았던 건 전부 뭐예요? 토해낸 일을 하죠. 그걸 버리죠. 그죠? 그동안에 내가 땅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을 때 있으면서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쓰잘데기 없는 전부 배설물 같은 걸 이걸 버리는 작업을 하고 3년 동안 바울은 뭐냐? 그동안에 쌓았던 거 버리고 하늘 걸 받는데 일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 걸 받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어디 걸 주더라? 하늘 걸 주세요. 하늘의 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서 세상 걸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걸 받아가지고서 그 하늘의 것을 받았을 때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요. 수가성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그 목마름을 해결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이곳이 수가성과 같이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산 교회가 여기 이 교회니까 이 수가라는 것이 값을 준 곳이라 그랬죠. 값을 주고 산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신랑을 만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돼야 돼.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록 내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결국은 뭐냐?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지금 예수를 만났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신랑을 찾고 있는지. 예수를 못 만났으면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지. 하나님 달라고 해야죠. 주여 만나주세요. 주여 만나주세요. 주님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 떠났다 할지라도 맞아 저 신랑은 나에게 하늘 걸 줬어. 그러면 그 하늘 걸 가지고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부디 여러분들 오늘 또 하늘의 걸 만나가지고 하늘의 신랑을 만나서 세상 걸 쫓아가지 말고 그 하늘의 신랑을 향하여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